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 중등근 3의 신체 활동 실천 증상은 16이랍니다. 잘 운동 안 한다. 저는 성공 커피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단적으로 각 분야별로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전략을 어쨌든 큰 비전은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건강한 문화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크게 네 개 카테고리로 문화는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향유하고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모두가 그런 문화 파트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성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더해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쪽으로 문화를 더 성숙시켜야 되겠다.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산업을 관광이 차지할 것인 기회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서 골드건물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 산업이 지역 산업을 좀 선도해야 되겠다.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이 되려면 사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관광의 발달 정도나 개선점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스포츠도 직접 시민이 즐기고 혹은 체육 활동을 직접 하는 시민을 위한 스포츠 쪽으로 방향을 잡고 네 개 분야에 14개의 추천 전략을 만들어 아까부터 계속 보면 이 동네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여러 그 문화를 향유하거나 즐기거나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기반,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나 공연팀이나 생활문화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있는 시설물이나 있는 단체가 자기가 공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회전율을 높인다고 그러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분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 계속 그 예술인들의 숙제였습니다. 그 예술인 복지 플랜을 내년부터 좀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천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인천 예술인 활동관이나 예술인들이 등록되고 활동 내용을 관리하고 또 뭔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인천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문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민이 만들고 참여한 생활문화 동아리를 확충하고 축제를 활성화하고 좀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생활문화 프로젝트는 인천 생활문화 지원센터도 만들어 나가고 사람 유착형 문화적 공간, 시가 상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지 문화 오아시스는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 체육시설이나 모호문화시설을 공간으로 좀 바꾸고, 또 국무부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그 하드웨어 측면적인 부분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확충된 문화예술 그 시설을 그게 생활문화 동아리가 됐든 전문 예술인이 됐든 공연을 활용률을 높여서 더 많은 시설로 활용하고 그 활용되는 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런 일종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공연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딱 마직이 기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면 빠지겠습니다. 요즘 그 키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 예술 교육입니다. 법도 계속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문화 예술 교육 거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그 급한 대로 먼저 그 한 개씩은 있어야 돼서 폐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일단 한 개를 만들고 10년까지
시스템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들의 재정할 계획이고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교육이 그 해외 나가면 이 그 교육이나 그 저녁 만찬 같은 때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뭐든 하나다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치든지 하다못해 노래라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안 돼서 어릴 때부터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좀 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년부터 시행했던 우리 왜 생존 수영처럼 문화예술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게 저는 이 문화예술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야 돼요. 대단히 하드웨어적인 문화 기반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가 지금 계획에는 뭐 2025년까지 하드통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고 본체 미술 박물관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도의 박물관을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되면 21년까지 준비가 되고 오늘 아침에 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만 2018년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그 무슨 그 빈집을 활용한 자극 혹은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시설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하는 거고 좀 큰 부분만 두 번째로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문학산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비교백제가 뭐 인천에 처음 뭐 도움을 정한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시 지정 기능이 이루어진 문학산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산이 현재는 주관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쨌든 2020년까지 완전 개방하도록 2030년까지 장애 계획인데 되도록 빨리 완전 개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많이 그 일부 남아있는 문학산성도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복원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였는지 1920년대 문학산에서 바라본 전망, 조망이 이 사진을 보였더라고요. 이게 문학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인천시의 섬들이잖아요. 문학산 정상에서 보면 인천시 시내 섬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딱 야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학산 유방세를 하고 있는데 그 야간에 올라가서 저도 이번에 갔던 게 되게 경관이 좋습니다. 여태 왜 개방을 안 했는지 물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제라고 협의 과정이 좀 지연돼서 그런 것 같은데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 예술인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신문에서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인천 지역 작품의 기증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못 받아서 뭐 이런 일이 없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주 문제는 이제 뭐 시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가 없답니다. 그래서 장례적으로 인천뮤지엄파크의 박물관 미술관이 신청되기 전이라도 임시 수장고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미술 작품이나 인천 지역 출신의 예술 작품들에게 기부 자랑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인천을 보고 있는데 그 뭐 미쯔비시 건물이 헐린다는 분, 뭐 이렇게 인천의 그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힘 닿는 대로 구입해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이나 구일관사 협계업체들이 가서 전시하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인천만의 것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실되고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그 컨텐츠 진흥원에 의하면 컨텐츠가 13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인천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영상이랍니다. 영상. 그 영상과 관련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좀 잘
산업화시키고 하는 방법들을 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인천 콘텐츠 육성센터가 국비 공모 해석을 받아서 지금 90억으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피칭 기술인 AR, VR 제작 관점 지원센터. 그래서 이 기업의 AR, VR에 대한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센터도 유치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이 강점이라고 하는 영상 산업을 좀 육성해서 이게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영상 산업 이런 부분들을 좀 배치를 원도심이나 분심을 통해서 산업도 육성시키고 원도심 활동 동력을 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튜디오도 조성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올해 7일날 계속 특화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악이 되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여러 가지 큰 축제도 하고 있고 그 지난해 락페스티벌이 인천밖에 안 왔다고 하는데 그 락페스티벌은 그 EDM 페스티벌은 조금 메가 이벤트 음악 주제를 묶어서 이 부분을 관광화하든지 인천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조금 대표적인 음악 도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창작 실험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음악 창작 소고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문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자료원이 유치가 되면 북경 지역에 그 창작 공간이나 아카이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가 너무 간단한 데 관광과 분야입니다. 지금 관광 분야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종합적으로 취약한 게 이제 산업인데 그동안 뭐 계속 인천이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나 관광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왜 관광 산업이 안 될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 인천 관광에 대한 걸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기본 전략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영역 중에 있고요. 그 영역의 그 기본적인 틀은 일단 그 대표 콘텐츠를 좀 육성을 하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강화 용진을 비롯한 평화해안 파트 그리고 영종의 복합 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 그리고 부평 구도심이나 그 주한 이쪽을 통한 음악 그리고 송도 이런 그 지역의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비롯한 마이스 이런 쪽으로 크게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대표 콘텐츠를 좀 더 육성을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을 그걸 좀 더 세분화해보면 역성남한과 대한 원도심 강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성남한 그리고 그 지금 도시생태관광은 저쪽 그 아라뱃길하고 밑에 있는 소래습지들 그렇다 남동인 도시생태관광 그리고 충북 괴양강 지역의 역성남한 이런 그 건강 지역 특화 생활관광 콘텐츠도 영향을 육성하는 기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즘 관광이 이제 융복합 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보는 관광에서 이제 뭐 즐기고 뭐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영종의 지금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 시스템이라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천의 관광과 연계해서 동반 성장을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별도로 인도나 멜리스 관광 사업도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그 대표 컨텐 대표 콘텐츠 그리고 지역 특화 관광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콘텐츠 대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관광 자원을 어떻게 그 정비할 것인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부스를 연결하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속 용역 끝나면 진행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와 별개로 어쨌든 관광도 기본권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뭐 특수한 방안을 원하는 사람들의 특수한 뭐 이렇게 이익이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각도 유원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각도 처음인데 지금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이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영종도와 월미도 사이에 있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거적인 섬입니다. 이 섬을 유원지로 조성을 해서 일단 사서 유원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유원지를 조성이 되면 여기에 뭐 대규모 개발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거나 자연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일부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편의시설을 유지할 거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민 공간 산책하고 애들 가서 점심 먹고 이런 공간으로 개발해서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자격도를 시가 유원지로 개발한 이후에 사실은 그게 그 800만이라고 그러죠. 환승계획 영종도에 들어오는 환승계획을 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혹은 월미도에서 접근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제가 표현은 정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떤 것에 좀 주안점이 좀 많지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일인가 29일인가 지금 그 UIA 기준으로 우리 국제회의가 20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산출 기초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학대 방법으로 제가 뒤에까지 얘기한 것처럼 국제회의로 치는 게 있어요. 1년에 몇 건을 하게 되면 UIA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쓰고 내립니다. 2030년까지 10위권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송도에 있는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굉장히 강점이 많은데 이 10위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적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질적으로 변화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펀데이션 이단계가 등록이 되고나서 금년도에 시설물 활용률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국제회의를 이제 유치한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 왔다면 이제 향후 이제 10년은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선택해서 질적인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체육입니다. 사회자가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부를 체육체가 없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데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활용한 혹은 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좀 배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체육 중심으로 요즘에 공공 스포츠 클럽을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서구처럼 이제 그런 체육 발전의 한계가 있어서 스포츠 클럽 위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체육계 원래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도 그전에 왜 점심 먹고 나면 엎어져 있으면 농구교육을 하는 거를 딱 넘어서 우리한테는 농구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클럽 형태의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중립, 학교 시설도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무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전문체 훈남을 발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스포츠 클럽 위치 공무원 스포츠 클럽 종목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 공무원 스포츠 클럽은 지금 11개에서 45개를 목표로 유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2018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굉장히 많이 들고
체육시설 수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대형 복합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아시아경기장. 지나치게 크고 넓어서, 사실은 국제대회를 끝나고 나면 그 활용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체육시설도 내 집 앞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용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54개, 교육체육시설 14개 목표로 근거리에서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표를 뭘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성도 지표, 오늘 아침에 하셨던 건데, 정성도 지표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여가사는 많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이든 축제든 관광이든 남는 시간 동안의 만족도가 얼마나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큰 틀 지표를 잡아서 현재 시기를 5위 수준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률도 더 낮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과 공간의 동아리 1000개, 문화기반시설 100만 명당 40개에서 54개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전용공간도 구축해 나가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현재 인천시 지하의 비중의 관광산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1%인데, 이 부분은 여하의 입교식 부분은 10년까지 3%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산업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관광 기반도 조성이 되고,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안내도 잘 해야 되고, 연계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인천이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에서 놓고 보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강화도 있고 쭉 있는데, 보면 되게 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저걸 연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강화 가서 뭘 봤다가 다시 나와서, 계양장 갔다가 또 송도까지 소려보고 이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그 부분에 관련된 그쪽을 특화해서 생활형 관광이 대세가 아닌 그쪽에 가서 하루 정도는 즐길 수 있을 만한 복합 관광 요소가 직접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관광 산업이 좀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스에 관련된 부분은 국제회의 같은 부분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이게 일반 관광객의 소비 비율보다 한 70%가 많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되는 거죠. 상업적으로 국제회의도 많이 유치를 하고, 관광산업에 관련된 시설 수, 업체 수, 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좀 동반 상승해서 매출액 비중을 높여나가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공공스포츠 클럽 유치나 생활체육 참여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중증도 이상 신체 활동이 실천율이 높아질 거냐라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궁극적인 목표를 좀 지표를 좀 잡고, 나머지 세부적인 방안들은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많이 늘린다고 사실 시행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없는 거보다는 낫고,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생활체, 체육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2020년도 예산인데 요구된 수준입니다. 요구된 수준이고, 금년도에 정책기획반신이나 기조실 입장은, 미래 이윤에 관련된 신규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얼마나 확보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112억, 거기 들어가 있는 1112억인데, 체육을 제외한 문화예술국의 체육을 제외한 예산이 1500억이랍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1500억이라, 사실은 뭐 이게 다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35분이나 더 해야 됩니다.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있는 시설을 많이 쓰고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한 체육문화는 네, 발표해 주신 문화관광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박규입니다. 조인공 국장님이 그 전에 문화관광 체육국이 있어서 그 틀에서 2030 이응 정책을 만든다 보니까는 저희 관광체육국은 별도로 그 중에서 체육만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고 또 보건 의료 쪽은 복지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쪽에 다 참석이 되는데 실제 체육이 발표한 것대로 지금 예산이 790억 내년도 예산 확보됐다고 저기 예산을 그 국비가 200억하고 나머지는 매칭 사업비가 다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2020년도 체육 쪽은 방향을 지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자 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중점을 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쪽에 많은 시설을 투자할 것 같아서 2020년대 기본적으로 약 체육시설 34개소를 개보수하고 신설이 6개 되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온 부평체육시설도 약 360억 들여서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또한 여기 자료는 없지만 우리 강화 같은 데는 넓은 산이 있으니까 국궁장을 그쪽에다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많은 옹진강화 같은 데는 옹진에는 우리가 그라운드 게이트 골장이나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이제 주민이 30평대 있는데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 그 다음에 우리 시내는 요즘 새말체육으로 보면 줄넘기, 족구, 배드민트 이런 실제 주민들이 건강하게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체육활동 이런 시설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2020년에 최근 3개년 저희가 예산계획 짰는데 이때까지 들어갈 예산이 저희가 1391억이 기본적으로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이 예산 사업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은 시민들에 대해 건강하고 직결되면서 체육활동하면서 신체활동지수, 건강활동지수가 21에서 25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체육시설을,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체육활동을 체육활동에 적절히 임하고 인천시 체육활동이 17개 시도에서 제일 우수한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뀝니다.